안녕하세요. GS 칼텍스 배구단 버스기사 김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차는 다른 현대 기아차보다 실내가 좀 넓습니다. 저 안에 선수들이 움직이기에 조금 여유가 있죠. 안전이죠. 경기 끝나고 올라오는데 좀 피로하고 해서 최대한 빠르게 요동 없이, 그게 제 목표입니다. 승리했을 때 가장 뿌듯하죠. 우선 선수들이 밝게 웃으면서 올라오니까, 연패했을 때 그때만이니까 또 항상 또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전 그런 거에 만족을 합니다. 이기든 지든. 아, 우리 선수들 고생한 만큼 보람 있으면 좋겠고, 올해는 꼭 우승할 것 같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GS 칼텍스 배구단 화이팅! A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앉는 자리? 이거는 선수들의 서열에 따라 자기가 편한 데. 그리고 이제 신입일수록 빈 자리. 뭐야? 나 여기 어딨어? 깜짝아, 뭐야? 빵빵! 우리 버스가 좋은 점. 우리 버스 좋은 점? 네. 우리 운전기사 아저씨가 운전 되게 잘해주세요. 잠이 잘 와요. 버스에서 최애템. 목베개죠? 목베개. 운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버스에 장점 많으시네요. 장점? 좋은 점. 자리가 많아요, 버스라서. 그러니까 버스에서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잖아. 뭐가 제일 좋냐고요?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잖아. 감독님이 말씀하셔야죠. 네가 얘기해. 뭐가 좋냐, 뭐요? 작아가지고 침대가 침대래. 의자가 넓어서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 버스의 네. 좋은 점, 장점. 의자까지 GS색이야. 뭐야? 이거 집에 잘 나와요. 나 오늘 앞에 탄 날이야. 여기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빈자리요. 아, 예. 네가 좋아. 난 늦게 왔은 게 남은데 앉는 거지. 비켜 비켜 빨리 비켜 나와 나와. 아이고, 카메라 있었네. 비켜주세요 선생님.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비켜주세요. 버스에서 최템 어? 이거요. 그냥 담요 먹베개 이거 빈. 이렇게 없으면 이상 걸리는 거야. 전민지 안녕하십니까. 유리 언니가 민지 자랑하고 갔어요. 저요? 전민지요? 아, 저는요? 햇빛을 잘 가려준다고. 아, 잘 때 이거 빛 막 보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가지고. 야,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와, 케이크 많이 왔다. 하나 내 거. 케이크.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언니 잘 먹을게요. 저기 케이크 좀 찍어주세요. 어디 앉아요? 저 여기요. 다행히도 수지 언니 자리가 비어가지고. 우리 버스는요, 일단은 기사 아저씨가 진짜 그 운전을 잘하시고 완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요. 버스가 쿠션이 좋아요. 그리고 뒤로 잘 젖혀줘서 굉장히 편해요. 굿굿. GS 화이팅. 근데 여기 좀 불편한 점이 다리가 떠요. 누웠을 때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떠서 약간 좀... 갔는데? 응? 갔는데? 다리? 아니요. 넌 이렇게 떠있을 텐데. 뭐야?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혼자 자. 혼자! 네! 우와. 의자리 이로 새길 수 있다? 민디 was waiting in the air. 미국에서 혹시 네. 타던 네. 버스랑 이 버스 They're leather seats, which is nice. I have a lot of legroom, which is really nice. So yeah, it's a lot better than the U.S. buses, I would say. 소영 선배가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아, 소영 선배. 네, 근데 빨간 여기 있네. 빨간 조다. 버스에서 제일 쉬워. 버스에 타면 다 잡니다. 이어폰 끼고 다 각자 조용합니다. 용쌤, thank you. Sorry. 뭐야?